사상초 남자 계형 800m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이 눈앞에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 들어옵니다. 우리 계형 대표팀이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정상에 오릅니다. 대한민국 황선우 마지막 20m 구간 꾸준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m 남았습니다. 황선우 금메달입니다. 황선우 선수가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아시안게임 신기록,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오르는 황선우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1년 뒤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당시 18살 고등학생이었던 황선우 선수는 생애 첫 올림픽에 도전하자마자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 44초 62로 한국 신기록과 세계 주니어 신기록 경신을,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는 47초 56으로 아시아 신기록과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경신하며 한국 수영의 희망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수영을 취미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운동 하나를 하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부모님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 수영장에 가서 같이 수영을 하게 되었고, 수영을 등록을 하면 약간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급반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월등히 빨라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수영선수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수영장을 다니다가 남다른 재능을 발견한 황선우 선수.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초가 빠른 선수가 아니었는데 중학교 3학년 후반 때 제 주종목인 자유형 100m, 200m에서 100m는 또 50초대 기록이면은 중학교 치고는 되게 잘 나온 기록이기도 하고, 또 200m는 49초 1의 기록으로 지금 한국 중학교 기록 중에는 가장 빠른 기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상승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기록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수영을 보면은 그때 폼이 지금 폼이랑 많이 비슷해가지고 그때 폼을 이제 발판을 삼아서 지금까지 계속 기록을 단축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우를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시합장에서 한번 봤어요.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선우가 한 2등 정도의 실력이었고 2, 3등권의 실력이었는데 물론 저학년이었죠. 본격적으로 제가 자료를 막 찾고 찾다 보니까 2020년, 19년 그때 코로나 시기 때였는데 저희가 정체전을 갔다 막 코로나 때문에 훈련만 했지 시합을 별로 많이 못 뛰었어요. 근데 2000년 10월달, 9월달에 큰 시합 정대회가 하나가 그때 갑자기 열리게 됐는데 그때 기록이 좀 한 47초대라는 기록이 나와가지고 다들 일반 정대회에서 그런 기록이 나와서 놀랬죠. 그리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아마 대표 선발전이 있을 때 한 45초 9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그 과정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동안 진짜 훈련만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10월달에 한 번, 11월달에 한 번 그 선발전에서 그렇게 기록이 주는 거 보고 야 이거 태안이 기록도 충분히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뒤로 다 이렇게 좀 잘 이어간 것 같아요. 암담했던 코로나 시기에 수영계의 희망으로 나타난 황선우 선수. 그러나 그의 깜짝 등장 뒤에는 누구보다 고된 훈련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토록 길고 힘들었던 훈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훈련을 계속 일단 강행을 하고 정말 몸이 부서질 때까지 훈련을 한 그런 노력의 결과를 이렇게 초로 보여주니까 이 초에 대한 만족감에서 오는 기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기록 단축에 대한 간절함과 그동안의 노력이 모여 세계적인 선수로 급부상한 황선우.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선 그는 결승전 150m까지 세계 신기록 페이스를 기록하며 1위로 통과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제가 그때 정확하게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다가 틀어놓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봤어요. 아, 그렇게 레이스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거든요, 선우가요.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가서 얘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예선 결승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종목을 뛰기 위해서는 예선, 준결, 결승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준결까지 한 거 보고서는 아, 가능성이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라고 진짜 믿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100자리도 있고 단체전도 있으면서 좀 나중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오버페이스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나 초중반의 오버페이스로 인해
마지막 50m에서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결국 7위로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감독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미리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진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훈련만 계속 했었고 오늘 갑자기 시합을 딱 뗐는데 그만큼 성장이 돼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가서 해보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와서 얘기한 거는 그래요. 좀 간절했다고 진짜 포디엄에 올라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일단 150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자체도 그만큼까지 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150까지 그만큼 자기가 레이스를 폈었는데 따라오지도 못했었고 그 유명한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조금 노력하면은 더 이 기회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도 충분하게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래서 좀 더 할래요. 더 열심히 할래요. 올림픽에서 한번은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얘가 좀 성숙되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좀 간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수영을 되게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자연 100m에서는 아시아 신기록을 경신하였고 또 200m에서는 개인 체육 기록을 경신하였는데 뭐 일단 제 개인 체육 기록을 올림픽이라는 정말 큰 무대에서 떨지 않고 깬 것에 대해서 일단 정말 만족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경험이 없고 올림픽 메이저 대회가 올림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연습한 만큼 후회 없이 레이스를 펼치고 오자라는 마인드가 더 커서 만족하는 올림픽이 됐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수영 선수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도쿄올림픽 이후 황선우 선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쇼트코스 자유형 200m 우승으로 첫 메이저 세계대회 금메달을 땄고 2022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자유형 200m 은메달을 획득하며 또 한 번 한국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약 7개월여 앞두고 떠난 호주 전지훈련, 5주 동안 호주 대표팀 코치를 지냈던 리처드 스카이스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또 한 번의 성장을 준비합니다. 아시안게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뤄내지 못한 단체전 1위라는 결과를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고요. 일단 이번 2월 달에 호주 전지훈련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일단 야외 수영장이 처음인 만큼 일단 그 뜨거운 태양 밑에 견디기 힘들었었는데요. 또 일단 적응을 하다 보니 또 괜찮게 수영을 하다가 한국 오기 한 1주에서 1주 반 정도에 몸살이 조금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저산 테스트라고 고강도의 훈련을 계속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훈련이었는데요. 일단 그때는 조금 아파서 그래도 운동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서 지금 훈련을 할 때는 그때 고강도 훈련을 했던 부분이 많이 도움이 돼서 지금 훈련을 할 때 고강도 훈련을 많이 버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애들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이 선우라는 친구는 이길 애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물론 옆에 같이 훈련할 수 있는 파트너들은 있지만 선우가 최고 위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다 보면 그보다도 더 선우보다 잘한 선수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신체 조건이나 훈련 방식 그러면서 거기서도 기록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이후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을 목표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 황선우 선수. 그는 지난 3월에 열린 2023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해 자유형 100m 결승전에서 48초 21이라는 시즌 세계 랭킹 2위의 기록으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컨디션을 퍼센트로 따지면 한 80%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또 이제 북극과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이 5개월과 지금 한 6개월 정도 가량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해서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튿날 자유형 200m에서는 시즌 세계 랭킹 1위 기록인 1분 45초 36을 기록하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과 동시에 3명의 선수가 A기록을 통과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800m 계영 최초 메달 획득 전망을 높였습니다. 일단 정말 한국 최초로 지금 A기록을 3명을 통과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차량 200m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에 저도 정말 기분이 좋고 또 이번 차량 200m 기록을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계영 800m에서의 기록이 엄청 단축됐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세계에도 이제 뒤처지지 않은 기록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끼리 더 힘을 많이 받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좌영 200은 지금 아직 시즌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지만 6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황저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모습, 좋은 성적 보여드리고 싶고요. 계영 800m 부분에도 지금 거의 기록대가 형성된 게 아시아 1등 기록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좋은 기록이 모두 다 나와줘서 계영 800에도 온 힘을 다 쏟을 생각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지금 스피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구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훈련을 할 때 저싸움 훈련을 계속 고강도 훈련을 엄청나게 반복을 하면서 그 체력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고 있어요. 황선우 선수는 간절함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쉬는 날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지구력 강화를 위한 지상 훈련을 진행합니다. 오늘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 하러 지금 이렇게 웨이트장에 왔어요. 홈런으로 몸 좀 스트레칭 좀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무게를 안 쓰고 덤벨 그냥 한 5kg에서 10kg, 15kg 사이 내로 이렇게 무게를 들면서 훈련을 해요. 선수들마다 정말 케바케여가지고 다르기도 한데 저는 그냥 전신적으로 상하체 둘 다 중점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폼롤러를 이용한 다리 마사지는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벼운 웨이트 정도나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폼롤러 마사지를 마치고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황선우 선수. 그런데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칭이 아니네요?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호주 전주력 가서 선수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운동하기 전에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밴드를 꺼내든 황선우 선수. 황선우 선수가 밴드를 활용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밴드로 운동하는 거는 무게를 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부상 위험도 확실히 많이 낮으면서 그래도 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깨 부상을 방지할 때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이 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길 때도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 어깨에도 많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보강하면서 동시에 달력까지 같이 되는 건데. 이 훈련은 약간 좌우 균형 밸런스 맞추면서 양 옆구리 쪽 하면서 상체도 같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레이너쌤이 알려주셔가지고 어깨 보강 운동 후 사이클을 활용해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는 황선우 선수. 이 사이클 훈련이 유산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훈련이어서 트레이닝에 넣고 있어요. 그냥 내가 수영 기록에서 단축 실고 오면은 열심히 하자. 그렇게 많은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 운동이 재미보다는 약간 정말 악바리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보다는 정말 힘든 요소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수중과 지상 훈련 둘 다 같이 악착같이 하면은 7월 세계 선수권과 골 아시안 게임에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쵸, 웨이트는 무게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면은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웨이트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조심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세트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만약 한다면 한 70에서 80% 정도 쓰는 것 같고요. 또 한 번씩 정말 고강도 훈련을 들어간다면 120%까지 뽑는 것 같긴 해요. 아마 수영 선수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깨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깨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어깨 스트레칭과 어깨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어깨 부상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웨이트로 어깨 근력을 늘리면서 근육 강화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전 지상훈련을 마치고 목요인 서울체육고등학교에 방문한 황선우 선수. 졸업 이후에도 이따금씩 방문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기 시절 황선우 선수의 멘탈을 케어해주셨던 상담 선생님입니다. 수영에서 체력, 기술만큼 중요한 멘탈이기에 황선우 선수는 큰 대회를 앞두고 혹은 대회가 끝난 이후에 선생님을 찾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곤 합니다. 앉아. 네. 월요일에 들어가는 거야? 화요일에. 화요일에. 텔레비는 잘 써? 바쁘지 않아. 대형? 대형. 아, 그래. 한라비 끝나고 지금 처음 오는 거네요. 오, 그러니까. 한라비 전에 보고. 대형 했다 그래가지고 손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어? 네. 안 하다가 처음 하니까 대형을? 네.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자꾸? 처음 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해보고 싶었어, 그냥 약간. 컵도 좀. 해보고 싶었어? 네. 하고 나면 좋아? 괜찮은 것 같아. 힘들어도? 근데 몇 등 한 거야? 5등? 5등. 오, 대박. 5등. 잘했네. 결승 갈지 말지 모르겠다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어? 가기 전에? 가서도 좀 잘 들어가지고. 가서도 줄었어, 연습 때보다? 저는 이제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상담하고 있는 상담교사 손혜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이제 그 학교의 위클래스라고 이제 요즘 초중고에 이제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학교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학교 상담실이고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이 상담실에 와서 상담 선생님들과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마련된 공간입니다. 황선우 선수가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던 거는 이제 지금처럼 세계적인 선수일 때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잠재력이 이제 무궁무진한 이제 선수로 상담을 시작했었고요. 맨 처음에 이제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제 선우가 저에게 이제 상담을 의뢰했던 이유는 이제 자신의 미래가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불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래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17, 18, 19의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은 압도적인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하는, 그래서 잘 조율해서 건강한 선수로, 그러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어떻게 하면 잘 균형 있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상담의 요청이었던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그 상담에서 지금까지도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특별한 선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전에도 세계적인 선수가 될 자신을 꿈꾸고, 그리고 그 현실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될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친구였어요. 이번엔 후배들이 훈련하고 있는 수영장으로 향하는데요. 그의 방문에 후배들과 코치님 모두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왔어? 안녕하세요, 왔어요. 인사드리러 왔죠. 인사드리러 왔죠. 이게 뭐야? 간식이야? 간식, 애들 간식 먹을 거. 되게 먹어요, 진짜. 너무 조금 사온 거 아니야? 좀 맛있는 거 사주면 되죠, 애들한테. 야, 선생님! 선생님, 간식 사와!
8월달에 선우 오빠가 세계 선수권이 있대.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응원해 주자, 알았지? 네. 응원 멘트 어떻게 할까? 화이팅. 황선우 화이팅, 서울 최고 화이팅, 어때? 네. 파워파워. 자, 승민이가 황선우 화이팅, 다 같이 서울 최고 화이팅, 알겠어? 네. 자, 시작! 황선우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는데.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10점 들어가면 어때요? 밥이 맛있어요, 밥이. 밥이 맛있어요. 자영 잘하는 방법. 자영 잘하는 방법. 물을 잘 타야 돼. 물을 잘 타야 돼. 물을 잘 타려면 얘네는 뭘 해야 돼요? 킥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킥 운동. 그렇지. 우리가 킥을 많이 하는 이유야. 알았어? 예. 다음 주에 동아배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다들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그냥 수영 말고 다른 운동은 다 못하고. 야야야야. 수영에 대한 열정만 많은 선배? 그랬어요.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선수가 된 황선우 선수. 과연 그의 학창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중학교 때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뭐 애기 같았었죠. 애기 같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키도 계속 크고 성장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안 좋았는데 점점점 체력도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완전히 세계적인 네, 스타가 돼서 깜짝 놀랐죠. 황선우 선수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지켜봤는데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라도 수영을 쉬면 뭐 가시가 돋는다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을 하고 행동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면 수영을 좋아해서 한다. 그래서 얘 천재 같은 선수가 태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수영도 좋아하면서 이게 멘탈적인 부분도 선우 선수가 너무 좋더라고요. 웬만한 선수들은 처음에 세계적인 대회를 가면 긴장을 많이 해갖고 기록도 오히려 더 못 나오고 이러는데 황선우 선수는 첫 그런 세계 무대에 가서 기록 줄이고 아시아 신기록 깨고 이런 걸 보면 멘탈적으로도 어느 누구보다 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속 칭찬이긴 한데 선배 후배 할 거 없이 서스름 없이 지내고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어디 세계대회 나갔다 오거나 대회를 나갔다 오고 하면은 꼭 선물을 들고 와서 저희한테 꼭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꼭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하거든요. 그만 성실한 부분,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타고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선우야, 아시안게임 가서 아프지 말고 잘하고 금메달 꼭 따. 선우야, 지금처럼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황선우 파이팅! 후배들은 선우 선배가 사온 간식을 먹으며 훈련으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선우야, 눌러주기 하게야. 오빠, 선우야! 선우 오빠! 잘 먹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화이팅! 끊임없는 훈련과 대회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황선우 선수. 모처럼만의 휴식 시간이 생긴 황선우 선수는 한동안 못 볼 동생 미루와의 데이트를 합니다. 일단 오늘 미루랑 이렇게 앞에 공원에서 산책 좀 하고 또 이제 애견 카페로 넘어가서 독 스트레칭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거기 가서 배워보려고 해요. 강아지 미루고요. 종은 말티즈고 얘 나이는 약간 9살로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함께 지낸 친구예요. 사실 미루를 거의 한 달에 한 4, 5번밖에 못 봐가지고 산책을 자주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나와서 미루랑 많은 콘텐츠를 할 생각에 좋아요. 야, 너 그러다 빠진다. 진천 선수촌에서의 훈련으로 자주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황선우 선수와 미루.
위로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엄마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거의 못 보니까 한 달에 두세 번 밖에 못 보니까 일단 강아지들은 카메라를 진짜 잘 안 봐요. 잘 안 봐서 찍기 어려운데 그 타이밍 잘 맞춰서 찍으면 약간 이쁜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로 오늘 형아랑 같이 사진 찍자. 더워? 더운가 봐. 녹았어 얘가. 9살이 된 미루의 건강을 생각해서 도그 피트니스를 배워보기로 합니다. 선생님, 저 미루 도그 피트니스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여기다가 먼저 앞발을 이렇게 두 발을 올리게 해주시면 돼요. 앞발. 네. 먼저 이렇게 한 발부터 올려도 칭찬으로 먼저 이렇게 같이 살짝 끌려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 해가지고 얘가 최종적으로 두 발 딱 올리게끔 네. 해주시면 돼요. 우선 그거 하시고 그다음 단계는 넘어갈 때. 아, 그리고 여기 그 뒷다리 쓸개골 같은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훈련을 해.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 던지면 일로 다시끔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다시 보시게끔 이렇게 유도해서 그 아이가 발 딱 뒤로 최종적으로 딱 발. 오. 네, 저런 거.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 한 발 뒤져도 칭찬해 주시고. 아, 그럼. 오. 오. 그렇지. 오. 이런 게 도피지스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 뒷다리가 살짝 흔들리잖아요. 그런 중점적으로 해서 뒷다리가 잡아줄 수 있게끔 훈련해 주세요. 맛있나 본데 근데 이거 잘 먹네. 이제 다른 거 어떤 거? 네. 그다음에 아이 네.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잠깐만 이것도 쉬울까요? 네. 이거 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얘 이제 여기다 앞발 똑같이 올려서 네 발 더 올라가서 오. 아이가 네 발 올라가기 전 유도해서 네. 알겠습니다. 위로 들어. 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렇게 좀 뺏기면 아이가 빠져서 네, 이렇게 해서 오, 오, 이렇게 올라가고 오, 버티기도 올라가고 하실 등이 잘 잡는데?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면 되시고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올라오게 해주시고 오,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막 중심 잡으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뒷다리가 튼튼해지는 도그 피트니스를 마치고 이번엔 미로와 함께 사진 찍기에 도전합니다. 와. 네가 귀엽다. 이름은 안 알아볼게요. 네. 일로 와. 뒤에 와. 저기 와. 간다.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름은 뭐? 미루야, 여기까지. 미루. 와, 지금 미루랑 사진 찍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애견 카페 와서 미루랑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지금. 정말 오랜만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보낸 황선우 선수. 미루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은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요? 일단 미루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밖에 없고 또 이렇게 사진 찍을 기회가 별로 흔치 않았는데 이번 이렇게 스크라이크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미루랑 좋은 추억과 좋은 이쁜 사진 건져서 너무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저 강아지랑은 막 카메라를 안 틀어서 찍기 힘든데 오늘 미루도 또 무대를 쓰고 다 감독님도 잘 미루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쁜 사진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미루 아프지 말고 형이랑 같이 오래오래 살자. 뭐 일단 아시안 게임 개영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지금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체전 같은 부분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어서 정말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최초라는 타이틀이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끼리 지금 선수 안에서 굉장히 합을 잘 맞추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100m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 중국 선수가 아시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 일단 100m 스피드 훈련에 초점을 많이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200m 같은 부분은 제 개인 최고 기록으로 하면은 랭킹 1등이지만 그래도 거의 일본 선수와 중국 선수 다 기록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초를 아시안게임 뛰기 전에 더 단축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크고요. 일단 아시안게임은 정말 많은 국민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는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을 해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기록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